자, 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작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소장님?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 커피요? 네, 왜냐면 지금 동서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서 다들 의아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론에 잘안 나오는 이유는 동서는 은둔형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CJ 제일제당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그 음식료 중에서 굉장히 잘 올라서 언론에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비비고라는 만두 브랜드가 농심 신라면을 제치고 원브랜드 수출 1위를 탈환이 아니라 탈환은 다시 뺏겼던 걸 찾아오니까 탈환인 거고 탈환이 아니라 선두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농심 신라면이 매출 1위였거든요. 음식료 단일 브랜드 하나로. 그래서 이번 연도에 바뀌었어요. CJ 비비고, 그 다음 농심 신라면, 그 다음 오리온의 초코파이. 근데 이게 CJ 제당의 비비고가 비비고 하나로만 매출 1조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느닷없이 동서가 오늘도 오르고 지금 이게 얼마 이거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러게요. 상황이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따져봐야 될게 동서는 이른바 가치주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가치주 성장 가치주도 있고 그래서 사실 다 가치주예요. 이게 가치주라는 그 용어를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혼용돼서 쓰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주예요. 전통적인. 예전부터 그냥 뭐 배당 많이 주고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 조용하고, 그리고 은둔형 기업이라고 해서 잘, IR을 잘안 해요. 뭐그 CF 모델은 안성기 씨에서 아이유미 뭐, 아이유 정유미, 아이유미가 아니죠. 아이유 정유미로 바꾸고 이랬는데, IR 같은 거잘안 하고, 그래서 기업 보고서가 안 나와요. 기업 보고서가, 저는 뭐 YGFN에 돈을 내고 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권사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한경 컨센서스에 보면은, 동서는 지금 5년 전인가? 10년 전에 하나 나오고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IS 동서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동서는 전혀 다른 기업이에요. 동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주인데, 지금 전통적인 가치주가 뜨는 시장이 전혀 아닌데, 동서가 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엔 우리가 그랬어요. 한 달, 7월 달에 급등할 때, 7월 달에 37%가 올랐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지금 너무 성장주가 가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가니까, 반사 이익으로 너무 떨어진 소외된 가치주가 오르는 거다 했는데, 8월 달에 또 급등을 해요. 그리고 9월 달 됐는데 또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전통적인 가치주 스타일, 왜 전통적이라고 얘기 드리냐면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몇명 유명하신 분이 한 다섯 명 있잖아요. 뭐 신영 그 자산 운용도 그렇고 그리고 뭐그 강방천 회장이라던가 최준철 대표라던가 동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전통적인 가치주 투자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안 간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갔다는 거는 그럼 동서가 변했나?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이 생겼나?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될 때까지 온 거죠. 이 정도가 예를 들어 그 방직주들 있잖아요. 방직주들 마스크로 대한방직에 엮어서 갔지만 일신방직이나 경방은 움직이질 않죠. PBR이 0.12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그런 PER, PBR이 낮다는 장점 이외에는 인기가 있을 만한 이슈가 없어서 시장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세 달을 이렇게 양봉을 강하게 뽑는다는 거는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IR이나 그런 걸안 하고, 그리고 보고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한 기사도 한두개 정도 나왔나? 그거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제가 뭐몇 가지 해본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저는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그래요. 진짜 3개월 만에 좀 많이 꾸준히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 배당의 기대감이 뭐 미리 반영된 거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는데, 어떤 또 다른 아, 그렇죠. 연결고리가 있는 배당의 건지. 기대감까지는 이해를 해야겠는데, 배당의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도 오늘 뭐 내일 배터리 데이 앞두고, 배터리 데이 그전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안한 거고, 분명히 더 다른 코너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뭐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은, 저 천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천보 미리 말씀드려야 날라갔어요. 지금 오늘도 날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 말고는, 지금 예를 들어 대신증권 같은 게 배당을 많이 주고 지금 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이 배당을 많이 줘도 그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는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배당 많이 주는 것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동서 얘기를 하지만 하는 거는 그 어떤 스타일인지 보려고 하는 건데 뭐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거는 급등했어요. 이게 지금 시가 배당률 10%가 나와요. 지금. 이런 거는 급등했는데 대다수 배당주들이 지금 뜨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좀 빠른데요. 배터리데이 앞두고 2차 전지가 뜨고 있죠. 그쵸. 2차 전지가 뜨는 날 동서 같은 배당주 식이 같이 오른다는 거는 전혀 지금 이질적인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면 정말 우연으로 배터리데이 앞두고 2차 전지도 가고 이러지만 동서가 우연으로 같이 괴를 하나? 근데 이게 3개월 연속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는 지금 종목 게시판을 들어가 보셔도 그래요. 야 이거 왜 이러?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데 몇 년을 버텨가지고 이제 본전에 와서 눈물은 나는데 좋은 건데 왜인지 모르겠는 거죠. 뭐 왠지를 이거 알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아니면 바닥이라서 그러기엔 너무 또 그러니까 그게 지나갔어요. 그 네. 바닥이다, 뭐 배당주다, 아니면은 가치주로서의 반사적인 이익이다. 궁금하네요. 그거는 한 달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세 달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나? 어떤 호재가 너무 있을까? 의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다 붙여 보면 이래요. 지금 카페들이 풀리긴 했는데 그동안 막 그 인원 제한을 하고 아니면 테이크아웃만 하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배달을 시키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제 배달원조차도 그 꺼리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막 쿠팡에서 사고 터지니까 막 경비에서 막아버리고 이런 아파트 단지도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카누를 마신다. 이게 사실 솔직히 논리가 좀 빈약하고 왜냐면 그 논리가 맞으려면 이게 카누의 어떤 판매량이 급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까 비비고 얘기를 한 거는 비비고가 지금 수출을 너무 잘해가지고 신라면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그런 팩트가 있는데 카누는 이게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서라는 기업이 지주회사고 자회사의 동서식품이 주로 하는 거예요. 뭐 동서식품이 RTD로 스타벅스 병도 만들긴 하는데 주로 이제 맥심 원두커피 그리고 맥심 그 믹스커피 그 다음에 카누라는 인스턴트 원두커피 이거를 생산을 하는데 수출을 못하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그 동서 같은 동서식품이 마음대로 맥심 브랜드로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게 러시아에 막 그런데 프리마 수출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동서 프리마. 근데 이 그러니까 카누랑 뭐 이게 생산 뭐 수출이 잘 돼서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논리대로 커피 전문점을 안 가고 커피 배달 드시러 해서 집에서 맥심이랑 카누를 많이 먹는다. 근데 많이 그 논리가 약간은 맞는데 그게 막 폭증하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걸 붙여본 거예요. 일단 뭐 변화는 있어요. 아까 모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안성기 씨를 계속 썼는데 이게 너무 고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유미 씨 IUC를 하고 막 그 다음에 또 뭐했죠? 막 모카 사진관 가보시면 계세요. 모카 사진관 그 해운대인가 어디 그 바다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서 여러 가지 파워 스토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층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괜찮더라고요. 기업의 IR은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고 생산 공장에서는 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맥심 모카 골드랑 커피 프리마 이거를 이제 카누랑 모카 골드 못 할게요. 카누랑 모카 골드를 인천 부평 공장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요. 모카 골드 또 그거랑 커피 프리마는 창원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부평 공장에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창원 공장에는 188억 원을 들여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긴 해요. 있긴 하고 그 아까 전에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파워스토어나 이런 것들 뭐 그 광고 모델 바꾸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뭐 극적인 어떤 그 지금 매출의 변화는 안 일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그러니까 좋은데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왜 오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출액도 보면은 그래요. 매출액이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이나 비비고 히트작을 내가지고 급격히 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6월 달까지 반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은 2019년 6월 달에 동서가 매출액이 1,330억 원 나왔는데 2020년 6월 달에 1,172억 원을 오히려 매출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2억에서 88억으로 약간 늘었거든요. 이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 때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음식료 주와 재무제표가 또 그렇게 괴를 같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제가 이게 논리를 갖다 붙였지만 그게 또 재무제표 보면 와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뭘까? 그 이 두 번째는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HMR 시장이 커졌잖아요. HMR 가정 간편식.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 간편식이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커지니까 그쪽 관련해서 이건 지금 CMR 시장이거든요. CMR 시장은 뭐냐면 HMR도 가정 간편식이 그냥 간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가정에서 뭐 밀키트다 해가지고 뭐 유명 셰프 거 밀키트 해가지고 스테이크 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최현석 셰프 거. 근데 그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후라이팬 굽는 거조차. 그리고 렌즈에 넣어서 돌리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가 뜨냐면 시리얼 이런 게 다시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선은 양쪽으로 거의 뭐 삼각편대라고까지 쳐주면 이런 거예요. 동선은 커피, 그 다음에 그 포스트가 하는 시리얼, 그 다음에 녹차. 근데 이제 이게 비중이 적기 때문에 사실 두 개로 해야 돼요. 두 개. 커피랑 시리얼. 근데 동서 포스트는 농심의 켈로그랑 양대산맥이에요. 시리얼 시장에서. 근데 이 시리얼 시장에 죽고 있었는데 시리얼, 가공유, 두부 이런 거 있죠. 렌즈에 돌려먹지 않는 거. 후라이팬에 안 해도 되는 간편 대용식. 컨비니언트의 줄임말이에요. C. MR은 HMR, MR하고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간편 대용식 시장이 커지면서 얘네 시리얼 시장이 커졌나? 그러니까 시리얼 시장이 커진 것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그건 있어요. 동서가 2014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게 맘카페에서 굉장히 민감한 아이템을 갖고 있거든요. 시리얼은. 애기들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애들을. 근데 동서가 그때 대장균이 검출됐어요. 2014년에. 그래서 그걸 다 폐기했는데 그때 그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벌어지면서 농심 켈로그한테 점유율을 역전당했어요. 지금 농심 켈로그 나오고 있네요. 역전을 당했는데 2014년부터 지금 지났잖아요. 다시 이제 그때부터 치고 올라서 치고 올라온 거는 뭘로 치고 올랐냐면 그래놀라로 치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래놀라라는 게 처음에 이제 동서가 원래 포스트에서 만들 뭐 코코볼이나 이런 거보다 가격 단가가 높아요. 근데 단가가 높은데 사람들이 더 샀어요. 왜냐면 그래놀라 같은 거를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래놀라나 오트밀 이런 거 있죠. 이게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 바꿨거든요. 아, 바꾸셨나요? 네. 자, 이거 보세요. 그냥 얘기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던져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생활에서 느끼셨으면 더 투자에 그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코코보 이런 거 프루트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다가 그래놀라 오트밀은 오트밀, 네. 그 단가가 중량별로 쳤을 때 단가가 더 높아요. 하지만 그걸 사 먹어요. 왜냐면 더 건강할 것 같거든요. 옛날에 먹던 시리얼은 그냥 달았어요. 근데 요즘에 곡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그게 이제 CMR 시장 간편 대용식 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욕구들이 올라오면서 그쪽 시장을 그래놀라를 딱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그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동서가 2014년에 농심 켈로그한테 뒤졌었는데 지금 한 6년 사이에 그냥 대등하게 됐어요. 다시 그 이미지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사실 이게 긍정적인 면을 제가 막 다 끌어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로 이어졌으면은 제가 이거 정말 3개월 연속 양봉 뜬 거를 야 이거 정말 성장주를 변신했으니까 이제 봐야 된다. 이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동서가 하도 IR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막 다 긁어모은 거예요. 제가 장점을 다 긁어모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센서리 지퍼백이라고 요즘에 사시면은 제품 입구에 지퍼 적용한 파우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찢어버리면 잘못 찢으면 막 다 흘리고 막 눅눅해지고 해서 버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IR은 잘, 예전처럼 똑같이 IR은 잘 안 하고 은둔형 기업이지만 이 사업의 내용이나 공장 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변하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팝업 스토어도 다 가봤어요. 그때 황정민 씨 오시고 이래 그 모카 다방이라고 저기 만들었을 때 그 뭐 일주일, 이주일 간격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동서가 제가 너무 사실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 기업을 보면은 뭐 IR 자료도 없고 레포트도 없고 자꾸 은둔형 기업인데 그런데 팝업 스토어 가면은 굉장히 젊고 이게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혹시 뭐 경영진 위쪽 경영진과 이런 실무진의 어떤 그 인식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질감을 느끼는 건가?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받아들여야 될 건가? 저는 그래도 이 실무진을 받아들였거든요. 아, 동서가 예전에 이런 걸 안 했고 모델도 아이유를 쓴다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안성희 씨가 그윽하게 향기를 내면서 그 이미지밖에 없었지. 근데 너무 많이 변하니까 경영진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목은 하고 있었는데 그 포텐셜이 지금 만약 터지는 거라면
이 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이제 나중에 따라올 거예요. 단 한 가지 동서의 주주들이 맨날 바라는 게 아까 말한 그 수출 모멘텀인데 네. 그건 안 돼요. 아. 이 구조적으로 맥심 브랜드를 단독적으로 수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역직구로 해가지고 한국에 놀러 와가지고 막 동서 맥심 커피를 사가고 이런 건 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수출해서 매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이 CMI 시장의 확대 그리고 뭐 카누 모카 골드 이 점유율은 지금 확실히 잡아버렸기 때문에 점유율이 인스턴트 원두 시장이 처음에 컸는데 춘추전국 시대였는데 카누가 다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뒤에 뭐 무슨 그 녹용 커피도 만들었었는데 다 망하고 그래서 그런 완벽한 점유율과 이 시리얼 시장의 성장 요게 이제 매출로 네. 그 연결이 된다면 이게 정당화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동서 주주들은 반가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15년도부터 6년을 지금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게 웬걸 나는 가치주라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성장주가 가는 시기에 이 가치 괴를 한다. 너무 기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2016년과 17년의 고점이 3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일단 즐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전통적인 예. 가치주의 성장성 면모가 포착됐다. 이 표현이 가장 저는 적절해 보여요. 지금 3만 원까지 올라온 동서입니다. 워낙에 최근에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가 잠깐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강화가 좀 되면서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집에서 좀 뭐 머신을 타먹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카누 같은 제품을 많이들 젊은 친구들도 찾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씩 좀 투자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일섭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